shit on. Things are gonna get better. It won't take long. Keep on moving to the top. Keep on moving, moving. Gotta keep on moving to the top. Keep on pushing, pushing. 이렇게 뒤에 일관도 안 나네. 참가네요. 이게 차원이에요? 네. 운전면허 증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이거 뒷자리 편해요. 뒷자리. 에어컨 없어? 도로 달려도 돼요? 문은 어떻게 닫아야 돼? 시동 어떻게 걸어요? 키는 꽂혀 있고 키를 돌려서 벨트는? 오우. 우와. 예, 뭐 계속 사람들이 구경을 해요. 두 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어마어마한 단점은 오디오, 히터, 에어컨, 내비 전부 다 없어요. 계기판만 있어요. 이 전기차 특유의 처음 시동 안 나가는 느낌은 환상적이에요. 이게 노면의 요철이 정말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어떤 요철이 있는지 완벽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 차가 싸기 때문이에요. 구매가 한 1,500 정도고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이랑 정부 지자체 보조금 각각 받으면은 약 600 후반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싼데 다른 좋은 차들에 있는 거 다 바라면 안 되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슬픈 점은 더워요. 그냥 왜냐면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냥 더워요.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정용 충전기로 한 4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됩니다. 풀 충전을 했을 때 80km를 갈 수 있어요. 최고 시속도 80km.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그게 진짜 무슨 자전거 브레이크 마냥 꽉 멈춰버리잖아요. 얘는 절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브레이크를 꽉 밟아줘야 돼요. 지금 저희는 트위지로 양화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사실 카 오디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얘 살 바에는 스쿠터를 사겠다, 뭐 오토바이를 사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양화대교 같은 걸 건너니까 이 차의 매력이 나오네요.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솔직히 좀 겁나잖아요. 근데 이 차로는 그만큼 무섭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 편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차들이 너무 커 보여요. 이 차를 마주친 운전자들도 신기해함과 동시에 자꾸 모험을 하려 그래. 이 차를 사이에 두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약간 시험하려고 해서. 시승한 사람의 기분은 한 딱 경차 정도인 것 같아요. 경차 정도의 불안감 있잖아요. 옆에 큰 차들 이렇게 지나갈 때 약간 웅 하면서 그 경차 특유의 뭔가 공포감? 그렇다고 해서 경차보다 더 무섭고 그런 건 아닙니다. 딱 경차 정도예요. 자, 내가 이 차를 지금 이렇게 타려고 한다. 얘를 열어야 돼요. 기차로. 여기다 손을 넣으면은 잠금 장치가 있어요. 절대 밖에서 열 수 없어요. 보시다시피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당기고, 이 위창문 이거 아주 흐물거리거든요. 살짝 당기면은 스르르 윙도어가 열려요. 이 윙도어는 진짜 남자의 로망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이트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트집을 잡을 때 이 헤드라이트가 너무 동그랗다, 뭐 길게 찢어져야 뭐 멋있다, 간지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동그란 걸로도 좋아요. 내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예, 소리만 들어도 아시죠? 기어는 기어가 이거예요. 지금은 중립 상태거든요. N이라고 돼 있죠. 이때 내 앞으로 가고 싶다, E. 그리고 후진하고 싶으면 R, E, R. 그러니까 얘는 트랙션이 이거예요. 자, 이제 슬슬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이 차를 타고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여기저기 골목을 헤집을 수 있다는 건데, 홍대 골목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골목 같은 데를 다니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젊음의 거리 홍대에 왔는데, 도로 위에 시선 강탈. 이게 시선 강탈 하나는 기가 막혀요. 저 같은 관심종자는 남이 나를 바라봐 줄 때 희열을 느끼는데, 이건 이 차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홍대 거리가 원래 이게 한 차가 세단 정도만 돼도 여기 못 다니거든요. 엄청 사람들이 많고 길이 좁아서. 아, 근데 행인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아. 갈 수 있어. 부담이 없어. 젊음의 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바 못해서 이건 이 차는 그냥 뚱뚱한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뭔가 행인들이랑 결 어떤 전혀 문제 없이 아유 막 사진을 막 찍으시고 이렇게 아 사람들이 막 앞에서 뒤에서 막 봐주시고 계세요. 와 짱이다. 막 들어가 미쳤어. 그 주차 이거 어디든 어디든지 주차할 수 있어 진짜. 고속도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뭐 서울 시내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거죠. 저는 세단이 있거든요. 서브로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스쿠터나 오토바이보다 얘를 살 것 같아. 그냥 출퇴근용? 네. 정말 세컨 차? 근데 진짜 히터랑 에어컨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아쉽긴 한데 히터는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뭐 패딩 뭐 두꺼운 거 있고 근데 여름에 에어컨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더워서.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차의 장점을 딱 요약하자면은 도시에서 좁은 길이나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주차 공간이 협소할 때 사람 붐비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